6.25 전쟁 당시 북한에 붙잡혔다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는 어림잡아 7만여 명. 그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은 1956년 내각 결정, 이른바 43호에 따라 국군 포로들을 전후 복구 작업에 강제 투입했습니다. 한국에 갔던 후문에다 이렇게 퇴근할 때는 가서 또 내오고 내다가 또 그 저 사투기다 그대로 이런 걸 3년 했어요. 3년. 가족들도 연좌제를 적용받아 각종 차별에 시달렸습니다. 저희 고향은 아오지 탄강이에요. 우리는 43호라는 딱지가 붙어갖고 공부 잘해도 대학도 못 가고 아빠들은 짐승처럼 노예처럼 막장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임신 4개월입니다. 임신이 그 뭐고 쓸데없어 너 서방하고 손잡고 구리 들어가 놀태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북한은 억류 중인 국군 포로가 없다는 입장. 우리 정부의 방관 속에 국군 포로 80명만이 목숨 건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한 번도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돼서 왔고 어떻게 돼서 정부가 관심을 돌리는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정부가 버리지 않았냐. 영화 제작을 이끈 국군 포로 가족들은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국가가 사람들을 버렸고 그 사람들을 한 번 송환을 못해왔잖아요. 국군 포로 유해를 한 그래도 송환에 오는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고. 버려진 영웅들 43호는 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하는 낙스퍼 영화제에서 오는 9일 공개됩니다.